네, 문학소년단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2부는 7부 중반 미루의 언니죠. 미래의 분실 자살 하는 장면부터 내용이 진행되는데요. 이제 미래가 남자친구 그 사람을 찾다가 그리고 못 찾고 그런 어떻게 보면 시위의 하나의 일종으로서 분신 자살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윤희의 고향 친구인 다니 역시 군에서 의문사로 사망하게 되는데요. 윤희와 명수의 스승인 윤 교수 역시 학교를 그만두고 은둔하다시피 하다가 죽어 나무 아래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8년 후 현재의 모습으로 돌아오면서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정윤희가 상경하면서 에밀리 디킨슨 시집을 읽고 나중에 책을 또 한 번 누구 빌려줬다가 네, 먹튀, 네. 네, 먹튀 당하죠. 그러고 나서 에밀리 디킨슨 시집을 다시 구매해서 들고 다니는데요. 혹시 이 정윤희에게 이 시집처럼 나만의 바이블 서적 항상 이렇게 좀 끼고 다녀야 한다라는 그런 책이 있나요? 뭐 인상 깊은 책일 수도 있고 나한테 좀 강력한 영향을 준 책, 내 삶에 약간 그런 기준점이 되는 책. 네. 글쎄요, 그 바이블이라고 할 만한 서적은 아직 못 찾았고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저 제 가치관에 좀 영향을 많이 준 책이 있었는데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책인데 오연호 작가의 책이에요. 오연호. 네. 이게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그 책이랑 그 시리즈물로 네. 나온 건데 행복지수 1위인 덴마크 사람들의 뭐 삶이랑 교육관을 이제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나열한 이분이 강의를 많이 하러 다니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강의 내용과 접목을 시키면서 어떤 이제 우리 한국 사회 교육 문제도 짚어보고 또 나아갈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게 연애물인 줄 알았어요. 제목만 보고. 그렇죠. 네. 근데 책을 펼쳐보니 연애물이 아니었고 근데 예상 외로 생각보다 되게 쉬운 글씨체랑 좀 이렇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뜬구름 잡듯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교육과 환경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이를 가지면 이런 환경에서 이런 교육법을 가지고 좀 지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해준 책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뭐 지금 돌보시는 분들이나 혹은 아니면 선생님 같은 분들 그리고 제 친구 중에 선생님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심 가지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한번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되게 쉽게 써져 있어가지고 크게 뭐 힘들게 읽지 않아도 되는 책이어서. 그다음 저는 이거는 제 인생의 전과 후인데 그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네. 그러니까 저의 그 루저 감성을 그렇죠. 밝혀준 책이거든요. 공교롭게도 그것도 표절작이네요. 아, 그러네요. 제 표절작에 좀 마음이 끌리나 보네요. 아무튼. 아, 거기 표절은 그렇게 그렇죠, 뭐 심각한 네, 뭐, 표절은 네, 아닌데. 루리웹이었나요? 뭐 네.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을 좀 표절했다고 하긴 하는데 어떤 그런 삶의 태도나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네, 바이블 중심점이 아닌가 싶네요. 우리가 그 책을 읽은 게 로맨스 정의의 취업 전이라고 기억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지금도 취직 후 몇 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 메시지를 그때 똑같이 온전히 갖고 있는지. 온전히. 네. 오, 그것보다 더 온전해졌어요. 아, 그것보다 더. 완전히. 더 견고해졌어요. 온전의 온. 그냥 온입니다. 온. 더더욱 바이블이 네, 되었군요. 더더욱. 제 완전 이런 마음가짐 살아야지라는 네. 그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다음 노니 씨는. 저는 벤자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 네. 또 이렇게 돈인가요? 아, 돈은 아니고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요즘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주식하지 마라 이거든요. 아,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담배 피는 사람이 넌 담배 피지 마 하는 것처럼 저는 하는데 아. 좀 잃었어요. 아, 원래 막 머니 메이크스 머니라고 하는데 네. 저는 머니 루즈스 머니인 거 같은 거예요, 요즘에.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좀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해서 해라. 이게 1920년대, 30년대 쓰여진 책인데 아직까지도 유효한 책이라고
워렌 버핏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읽고 있는 중입니다. 네. 주식은 하지 마세요. 저번 주 오프닝 노니 씨가 워렌 버핏으로 했거든요. 네. 네. 요새 좀 꽂혔나요? 아니면 뭐 평전을 읽고 있나요? 아니요. 그 워렌 버핏이 추천해줘서 책을 두 권 사서 읽고 있습니다. 역시 부자들은 뭐 무슨 말만 하면 좀 영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책으로 네. 얼마 벌었을까요? 워렌 버핏이 추천만 해도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그 추천서 하나 써주는데도. 근데 제가 알기로는 워렌 버핏이 쓴 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다음 샌들러 씨의 바이블은 뭔가? 저는 온달 이후의 밤의 피크닉이요. 아, 그 딱 요즘 읽으면 좋을 책이에요. 요즘 읽으면 네. 좋을 책이고 이 책 전과 후가 나뉘는 느낌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바이블 하면 번뜩 생각이 나니까 바이블이 맞는 거겠죠. 그게 저한테 거기 참 좋았던 문장이 하나 있어가지고 네. 밤의 피크닉은 정말 다들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왜?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읽기 싫으시다면 방송을 들으셔도 됩니다. 되게 괜찮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자주 나오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명서의 이제 전화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명서가 윤희와 통화를 할 때면은 항상 했던 그거 내가 그쪽으로 갈게 라거나 아니면 또 여기서 윤희가 이제 윤희 입장에 서술이 되니까 서술을 할 때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는 언제나 그래도를 연상케 하는 사람이다. 그렇기도 하고 교수님의 그 책 타이핑을 하잖아요. 네. 타이핑한 책을 들고 다니면서도 계속 우리는 숨을 쉰다. 여기도 스타카토가 들어가는데 네.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뭔가 계속 반복되는 말, 그다음에 그 말로 누군가가 기억되고 이런 것들이 주로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뭐 이런 이야기 또 해볼 만하지 않나. 그렇죠. 나는 나중에 어떤 언어 습관으로 기억이 될까? 혹은 내가 지금 그 사람의 언어 습관이 너무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하는 네. 말이 있는데요. 대답할 때 네 하잖아요. 네. 근데 그냥 네가 아니라 네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면서 말을 하면은 제가 네 하고 그 사람 자리로 가거든요. 저 부른 사람. 그럼 일단 말에서부터 얘가 움직이고 있구나. 아. 그런 역동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어서 네 이러면서 네? 네, 네 가는 당. 아 가는 내가 가고 있다 지금 네. 당신에게. 그래서 제가 아, 군대 얘기해서 진짜 죄송한데 제가 앞에 두 글자가 박노예요. 네. 박노 하면 뒤에 제가 그냥 네 하고 가가지고 별명이 박노예였어요. 아 박노예. 네. 아 박노만 해도 온다. 네 온다. 어 엄청 네 잘하셨네요. 네. 군생활 잘하셨네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로맨스 정신. 저는 그렇죠 말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습관적으로 그렇지 그렇죠 이 말을 제가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사람이 무슨 내용 하는지 이해도 못했는데 아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명히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그냥 저는 이상하게 습관적으로 그런 추임새 맞장구가 많더라고요. 이것도 잘 포장하면은 언제나 잘 들어주고 아. 네, 항상 이해심이 네, 도와주는 그런 말이긴 한데 좀 요즘에 제가 문득 내가 너무 영혼 없이 그렇죠라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좀 생각 중에 있었습니다. 네. 서희 씨는 뭐 있으신가요? 저요? 글쎄 그렇게 깊이 생각해본 적 없는데 제 친구가 말해준 건데 제가 생각할 때 내는 소리가 있대요. 약간 이런 소리를 낸대요. 그러니까 뭔가 생각에 필요한 대답을 원할 때 혹은 생각에 필요한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내는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얘기를 해줘서 알았어요. 약간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소리를 내고 얘기를 한대요. 그게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신호인가 봐요. 저한테는. 그럼 최근에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거를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렇죠. 지금 또 그렇죠 했네요. 큰일 났습니다. 네. 얘기를 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네? 아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한 적이 많았죠. 근데 이게 한번 들기 시작하면 이 습관이라는 게 고치기가 힘들어가지고 맞아요. 네. 네. 그다음 챈들러 씨는? 아 저 요새 저도 편집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네. 그러니까 시즌 1, 2때만 해도 제가 편집을 안 했는데 제가 시즌 3 들어오면서 편집을 하니까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제 그 다 쳐내고 싶고 맞아요. 언어 습관들이 엄청 거슬리죠. 시즌 1때 얘기했을 때는 전 이런 걸 몰랐는데 제가 뭔가 요거를 많이 쓰더라고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도입. 저는 이제 진짜 많이 해요. 이제. 뭐 일단 이것도 항상 많이 하고. 아니 근데 이런 거 진짜 많이 쓰잖아요.
그 이제가 진짜 치명적인 게 요 문장 하나 어디든 이제를 넣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얼마나 반복돼서 넣을 수 있는지 제가 지금 여기 이 문장이 있습니다. 이제 뭐 원고 보고 하는 건데 미루가 전에 살던 외할머니 댁과 미루의 집에 방문하면서 서로 더욱 가까워진다. 여기 어디든 이제를 넣을 그렇죠. 수 있어요. 이제 미루가 전에 살던 외할머니 댁과 이제 미루의 집에 이제 방문하면서 이제 서로 더욱 가까워진다. 어디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약이다 마약. 약간 제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요즘에 좀 자제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의 197페이지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방에 가서 함께 밤을 보내는 일은 그 사람이 곁에 없을 때 뭘 하고 있을지 상상할 수 있게 되는 일이기도 한 모양이었다.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순간 우리가 뭘 하고 있던 그 순간 미루는 죽어가고 있었다. 뭐 어디서 누군가가 아파하고 있을 그 순간에 나는 뭘 하고 있었다. 좀 자책의 감정이 거죠. 많이 껴 얹으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 굳이 자책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되게 궁금하잖아요. 나는 지금 뭘 하는데 그 시간대에 특정 시간대에 난 항상 뭘 하는데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뭘 하고 있을지 궁금한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뉴스를 봤는데 자꾸 어떻게 군대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오늘 그 옥태견 씨가 전역을 했더라고요. 네. 그 저녁날 저녁이잖아요, 지금. 가장 뭐 하고 그쵸? 있을까? 네, 뭐, 하고 있을까? 뭐 하고 있을까? 궁금하네요. 뭐 하셨어요? 네. 저는 그냥 집에 있어서 잤어요, 그냥 저는. 저녁날? 네. 푹 잤습니다. 뭐 하셨어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말요? 그게 진짜 특별한 기억이 날이 아닌가 봐요. 남자들한테 특별한 날 아니에요? 네. 뭐 박노 얘도 기억하셨는데. 근데 저도 그날 뭘 했는지는 기억이 나는데 뭘 먹었는지 이런 건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특별한 날은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날짜는 날짜만 왜지? 그날 날짜는 왜요? 날짜는 왜 그렇죠. 저녁 날이니. 왜냐면 자주 어디다 써야 되거든요. 뭐 이력서에 항상 써야 되고. 요즘에 되게 뿌듯했던 적이 하나 있었는데 군번을 까먹었어요.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당신이 그 얘기를 한 것부터 이미 실패한 네. 거예요. 이제 기억났습니다. 네. 저는 네. 승리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야. 주짓수 하고 있잖아요. 어제는 운동 갔더라고요. 네, 주짓수 했대요. 네, 주짓수 했어요. 오늘은 운동 갔을까요? 오늘은 안 갔을 것 같아요. 어제 뉴스가 나와가지고 오늘은 아마 집에 있지 않을까. 서희 씨는? 저는 글쎄 좀 자기 전에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는데 사실 뭐 10시, 11시 이때 자면 누군가에게는 약간 핫한 시간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한참 놀 시간일 수도 있겠다. 이 밖에 시계는 또 누군가에게 얼마나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시간인가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항상 저도 그런 거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약간 좀 일찍 자는 편인데 네. 그때부터 시작인 분들도 많고 그쵸. 그때 나가면 거리 사람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제가 정말 많이 느끼는 거는 저희 녹음실이 홍대 연남동에 있잖아요. 네. 이거 끝나고 홍대 입구로 지하철을 타러 가면은 항상 한 10시에서 11시예요. 그러면은 어디론가 가려고 들어가는 사람보다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맞아요. 뭘 하려고 네. 나오는 사람들. 홍대로 이제 온 사람들. 그들을 뒤로 하고 저는 경인선을 타고 집으로. 논밭을 달려서 이제 집으로 가고 있으면은 아 홍대에서 사람들은 뭐 하고 있을까 지금.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다음 친들러 씨는? 저는 제가 없는 공간에서 이제 누군가를 상상하는 것도 상상하는 건데 요새 너무 궁금한 거는 어느 지역마다 이렇게 번화가 광장 같은 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뭐 공원같이 꾸며져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리에 상주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벤치도 없고. 근데 그 공간은 항상 사람들이 차 있거든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지금 내 눈앞에서 지나간 저 사람들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걸까? 맞아요. 이런 거. 네. 다 이렇게 뭔가 정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뭐 회사로 가고 있다. 혹은 회사에서 집으로 가고 있다. 뭐 친구네에서 집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것들. 그것도 궁금하고 신기하다. 지하철에서 네. 어디서 내리는지 어디서 내리는지 표시해주면. 네. 이제 책 밖으로 나와서 좀 전체적인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이제 표절 작가다. 그리고 이 작품 저희가 읽은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도 린저의 생애 한가운데를 네. 표절한 작품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몰랐거든요. 이 작품까지 그런 줄은 그리고 그 많은 작품들을 그렇게 했는지도 몰랐고 혹시 이런 표절 작가의 책이라고 했을 때 이 책 읽으신 소감 같은 게 좀 궁금합니다. 이게 어쨌든 표절 작가의 작품을 읽은 소감? 평가절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평가절하 할 수 있다의 동그라미 평가절하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한 번이면은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또 책을 많이 읽는 작가는 특히 책을 많이 읽으니까 이게 자기가 쓴 건지 어디서 가져온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또 찾아보니까 한두 권이 아니라 조금 많은 부분이 있었고 이제 남편분이 출판업계에 좀 높은 자리인데 이분은 얘는 이거는 절대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작가도 공식적인 표명을 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저는 그냥 일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과정 중에 하나다. 하나일 수도 있겠다. 그냥? 네. 거쳐가는 과정 중에. 그렇다고 하기엔 좀 작품이 많긴 하네요. 좀 이게 많은지 몰랐거든요. 네. 저도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저는 좀 고민이 돼요. 이 작가의 모든 부분이 부정당해도 괜찮은 건가. 물론 표절한 부분만큼은 정말 뭐 입장 표명한다는 거는 인정을 한다는 거니까 어느 정도. 그래서 그런 걸 안 하고 있는 이유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외 부분에서의 그런 문장들이나 표현들 이런 것까지 무시받아도 되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한편으로는 물론 표절이 100% 잘못되긴 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또 한때 제가 좋아했고 어머니가 되게 좋아했던 작가인데 이렇게 추락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그렇네요. 저는 논외로 이제 음악 같은 경우에는 샘플링이라고 해서 약간 원곡을 좀 따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문학 작품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잘 모르지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차라리 뭐 상호 이제 작가 간에 그럼 합의를 한 다음에 뭐 작가의 말이나 이런 부분에 적어주면서 좀 그렇게 따올 수 있는 영감 영감을 받은 얻었다. 부분 네. 좀 그런 게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런 건 충분히 작가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작품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런 내용 썼다 하면은 사실 그 작가도 문제를 삼지 않을 거거든요. 대중들도 그렇고. 네.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이제 순수 창작물이다라고 이제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근데 그런 게 좀 자존심인 것 같아요. 작가로서의 그런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걸 써야 된다는 그런 강박도 있는 것 같고 작가들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 뒷편에 보면 작가의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 개의 종이 동시에 울려 퍼지는 것 같은 사랑 이야기가 될 것이다. 최대한 지금 청춘을 통과하고 있는 젊은 영혼들의 노트를 들여다보듯이 그들의 마음을 가까이 가보려고 한다. 누구에게든 인생의 어느 시기를 통과하는 도중에 찾아오는 존재의 충만과 부재, 달릴 길 없는 불안과 고독의 순간들을 어루만지는 잡고 싶은 손 같은 작품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멀어져가는 가까운 사람들을 보내주는 마음이 읽혔으면 좋겠고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려는 나의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한테 몇 개나 얼마나 효용이 있을지 이게 작가의 집필 의도잖아요. 이게 어쨌든 작가가 하고자 했던 거니까 작가는 얼마나 이루었는지 실제로 읽은 우리 네 명의 평가를 한번 내려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여러 개의 종이 동시에 울려 퍼지는 것 같은 사랑 이야기라고 이 책을 읽으셨나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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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군요. 실패했네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최대한 지금 청춘을 통과하고 있는 젊은 영혼들의 노트를 들여다보듯 그들 마음 가까이 가보려고 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가본 것 같나요? 아니요. 네, 저는 네, 가본 것 같아요. 저는 가봤습니다. 저는 가다 말았어요. 그럼 이거는 약간 반쪽짜리 성공. 네. 네. 그다음 3번. 누구에게든 인생의 어느 시기를 통과하는 도중에 찾아오는 존재의 충만과 부재, 달랠 길 없는 불안과 고독의 순간들을 어루만지는 잡고 싶은 손 같은 작품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잡고 싶은 손이었나요? 네. 아닙니다. 저도 아니어도. 저도 아니에요. 어. 실패. 뿌리치어야 될 손. 네. 다수결로 실패. 네. 마지막 읽어주시죠. 멀어져가는 가까운 사람들을 보내주는 마음이 읽혔으면 좋겠고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려는 나의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한다.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네, 맞습니다. 다수결에 왜? 떨떠름하네요. 한 두 개 정도. 두 개. 네, 두 개 정도 먹혔다. 저희가 이 코너를 하는 이유는 뭐 하나 비었죠. 네. 아마 듣다 보면 아실 겁니다. 책 갈 피
네,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문장을 꼽아보는 책갈피 코너입니다. 먼저 노니 씨. 네, 241페이지입니다.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것. 그거면 충분해. 하지만 그 사랑을 우린 자기 그릇만큼밖에는 담지 못하지. 그렇죠. 네. 노니 씨 그릇은 얼마나인가요? 저 밥그릇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좀 비하를 네. 또 하시네요. 힘드네요. 밥그릇이 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조선시대 밥그릇 봤어요? 네. 이만 사발이잖아요. 사발. 네. 맥이네요. 로맨스 정신은. 네. 제가 인상 깊었던 문장은 358페이지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어떤 시간을 두고 오래전이라고 말하고 있을 때면 어김없이 어딘가를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오래전이라고 쓸 수 있을 만큼 시간이 흐른 후에야 알게 되는 것들. 어쩌면 우리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모른다. 네. 뭔가 그냥 딱 이 내용이 너무 공감이 됐어요. 항상 좀 시간이 지나야만 뭔가 그 때가 제대로 보이는 지금은 맞아요. 우리가 제대로 앞을 못 보고 사는 것 같은데 꼭 지나야만 좀 오래 정도 지나야만 그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 너무 공감이 돼서 이 문장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럼 서희 씨는 어떤 문장이 인상 깊으셨나요? 네, 저는 용서할 수는 없어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이 이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삶의 경험이 많이 쌓여야 누군가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이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해 잘하고 계시나요? 노력 중이죠. 아직 저도 내공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요새 가장 이해하지 못하겠는 그런 게 있다면 저거 왜 저래? 뭐 저런 거 진짜 많아요 사실. 타인은 다 그런데 오늘 느꼈던 건 여기 오는 길에 지하철 타고 오는데 항상 내리기 전에 먼저 맞아. 타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죠. 내린 다음에 타야 되는 네, 내린 다음에 타야 되는 게 우리 이제 상식인데 그렇죠. 상식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네. 네. 그거는 용서할 수도 없고 이해도 못하겠어요. 어떤 나이가 돼도 뭔가 바쁜 일이 있나? 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항상 좀 불쾌한 순간이지 않나. 네. 그거를 정말 최대한으로 이해를 해보려면 아, 저 사람은 지금 너무 힘이 들구나. 어떻게든 진짜 필사적으로 앉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근데 마침 여기 자리 하나가 비었네. 저 자리를 꼭 쟁취하고 싶은 사람이구나를 하면은 진짜 그나마 이해가 될락말락하죠. 그렇죠. 노력을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네. 챈들러 씨는? 네, 저는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를 하면 책을 펼치자마자 이야기가 시작되는 딱 그 지점이죠. 근처에 과일 가게가 있었는지 자두를 깨물었을 때나 맡아지는 냄새가 후덥한 공기 속을 떠다니고 있었다. 일단 제가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놓는 게 버릇이잖아요. 포스트잇 맞나요? 네, 그 네. 표시를 해두잖아요. 근데 이게 책을 펼치자마자 첫 장에 붙일 만한 문장이 있구나. 기대되는데 이 책? 이러면서 되게 인상이 깊기도 했고 근데 평균 내보면 이 책은 그렇게 제가 많이 붙인 책이 아니더라고요. 초반에 좀 속았다. 그리고 이게 9페이지인데 10페이지에 하나 더 붙여놨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 얼마나 되게 흥분을 했겠습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책을 내가 지금 읽고 있구나. 그런데 좀 뒤로 가면 갈수록 반전이긴 했고 아무튼 그걸 떠나서 이 문장 자체를 두고 보면 요새 되게 후덥한 공기를 느끼는데 가끔 가다 이렇게 그 후덥한 공기 속을 걸을 때 꽤나 괜찮은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그때 느끼는 되게 기분 좋음 막 상쾌해 오늘 하루가 왠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이 문장에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여름에는 또 사람들이 안 그래도 좀 냄새에 신경 쓰다 보니까 그런 뭐 네, 제 각종 데오도란트나 이런 제품들을 많이 쓰잖아요. 네. 아마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 데오도란트가 냄새도 안 나게 하나요? 네. 조금 땀 없애주죠? 억제와 그 네. 향도 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죠. 네, 이제 이 책의 한 줄 평과 별점을 한번 매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희 씨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뜨거웠던 그때 우리 3.5 5점 5점 만점에 3.5점. 네, 5점 만점에 3.5점. 그다음 문희 씨. 매일 잠 못 이룰 서울 사람들, 미소를 잃어버린 친구들, 알 수 없는 우리 인생들. 5점 만점에 3점 드리겠습니다. 네. 라임이 있네요. 노래 가사예요? 아, 그래요? 저도 아침 노래 가사 이어서 가겠습니다. 접니다.
흐르는 그 세월에 나는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려나. 이건 제가 무슨 노래인지 아는데 논희 씨 노래는 무슨 노래? 그러게요. 네,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버스커 버스커의 서울 사람들이라는 노래인데요. 이게 뭐 1집에 나온 건가요? 아니요, 슈스키 할 때. 슈스키 할 때. 네, 아. 공연으로 한 곡인데. 네. 저는 별점은 5점 만점에 4.5점입니다. 그다음 챈들러 씨.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소함으로 연결이 되며 삐 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5점 만점에 3.5점입니다. 근데 오늘은 뭐 네. 평타는 평타 중간 작품이네요. 원래 3점인데 작가의 말 읽고 0.5점 더 줬어요. 네. 네, 이제 알림장 시간인데 오늘은 제가 어떤 한 시를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시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한번 말로 말에 자신 있는 이런 서희 씨가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가 김남주 시인의 시인데요. 바람에 지는 플립으로 5월을 노래하지 말아라 라는 제목의 시인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람에 지는 플립으로 5월을 노래하지 말아라. 5월은 바람처럼 그렇게 서정적으로 오지도 않았고 5월은 플립처럼 그렇게 서정적으로 높지도 않았다. 5월은 왔다. 피 묻은 야수의 발톱과 함께. 5월은 왔다. 피에 줄인 미친 개의 이빨과 함께. 5월은 왔다. 아이벤 어머니의 배를 가르는 대검의 병사와 함께. 5월은 왔다. 총알처럼 튀어나온 아이들의 눈동자를 파먹고. 5월은 왔다. 자유의 숨통을 깔아뭉개는 미제 탱크와 함께 왔다. 5월은 일어섰다. 분노한 사자의 울부짖음과 함께. 5월은 일어섰다. 살해된 처녀의 피 묻은 머리카락과 함께. 5월은 일어섰다. 파괴된 인간이 내지르는 최후의 절규와 함께. 그것은 총칼의 숲에 뛰어든 자유의 육탄이었다. 그것은 식당에서 뛰어나온 뽀이들의 식칼이었고 그것은 술집의 아가씨들의 순결의 입술로 뭉친 주먹밥이었고 그것은 불의의 대상을 향한 인간의 모든 감정이 사랑으로 응어리져 증오로 터진 다이너마이트의 폭발이었다. 노래하지 말아라. 5월을 바람에 지는 플립으로. 바람은 야수의 발톱에 어울리지 않는 시의 어법이다. 노래하지 말아라. 5월을 바람에 일어서는 플립으로. 플립은 학살에 저항하는 피해 전투에는 어울리지 않는 시의 어법이다. 피해 학살과 무기의 저항, 그 사이에는 서정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자격도 없다. 적어도 광주 1980년 5월의 거리에는. 네. 요 시인데 저는 5월, 이 시를 읽기 전까지 항상 5월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 계절의 여왕이다. 5월은 뭐 행사도 많고 뭐 근로자의 날부터 모두가 좋아하는 그리고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정말 챙길 날이 많거든요. 로즈데이도 있죠. 5월 14일에 네. 네. 되게 기쁜 날들이 많은데 어떤 한 사람들한테는 5월이 그렇게 좋은 달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시여서 이게 또 만약 5월을 기뻐할 수만 없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시가 요즘에 많이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네. 네. 네, 이제 마칠 시간인데 서희 씨 오늘 나오신 소감 말씀해 주시죠.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제가 말을 많이 하려고 나왔는데 사실 많이 듣고 가는 것 같아요. 좋은 얘기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 모두에게 손실입니다. 아, 또 실패했네요. 저희가 또 누가 제 잘못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재밌었고 좀 편한 분위기에서 말할 수 있게 도와주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도 책을 좀 많이 읽고 좀 문학적으로 접근을 많이 해봐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말을 너무 말들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아, 참 네.
기만인가요? 또 저희 또 공식 질문이 있는데 네. 챈들러 씨가 한번 해주시죠. 이거 왜 네. 일부러 저한테 넘기는 거죠? 이제 다 알고 있는데 네. 일부러 저한테 넘기는 것 같아요. 챈들러 타임입니다. 민망해가지고 네. 민망한 거 저 시키려고요. 네, 1년 전에 이렇게 문학소년단에 나오겠다라고 한 대에는 문학소년단의 어떤 것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 질문을 살짝 바꾸면은 문학소년단이 제공하는 어떤 문학소년단이 주는 품은 어떤 가치가 있을 것인데 그 가치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너무 즐기시는 어렵다. 거 아니에요? 뭐 보기도 있습니다. 네. 뭐 첫 번째 뭐 지식, 두 번째 지혜, 뭐 세 번째 편안함, 뭐 네 번째 이해, 뭐 다독임, 뭐 공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섹시가 있을 수도 있고 제일 좋아하시네요. 네, 요거 들으려고 제가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할게요. 마지막으로. 아, 섹시인가요? 섹시로.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또 개인적인 그 방송 나오시기 전에 몇 번 들어보셨잖아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들었을 때 그냥 어떤 생각이 그냥 드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저는 이게 좀 모니터링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전에 시즌 1 때 작품들 몇 개 듣고 시즌 1 때 거를. 네. 네. 그리고 최근 거 몇 개 이제 들었는데. 하필 시즌 2를 건너뛰셨네. 시즌 2도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넬킴 씨 나온 게 시즌 2죠. 근데 그랬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좀 안정감이 이제 많이 더해지고 그리고 뭔가 이제 토론하는 것도 좀 자유로워지고 이게 뭔가 이제 진짜 쓸데없는 얘기만 그런 거죠. 네. 아니 근데 그 이게 뭔가 성장을 같이 한다? 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나왔으면 사실 저도 이렇게 막 말하지 못했었지 않았나. 그리고 작품을 읽는 눈도 1년 전보다는 지금이 좀 더 나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드는데 뭐 그때보다 지금이 다 같이 다 성장하는 시간이지 않았나. 그래서 저에게 같은 동반자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굳이 듣는 게 또 저희가 힘을 내고자 꼭 또 그 다시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에 읽을 책은 뭔가요? 저희 다음 주에 읽을 책은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입니다. 네, 두 번째 한강 작가의 작품입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눌 텐데 서희 씨가 그 평소에 친구들이랑 이제 헤어지잖아요, 만나고 나서. 네. 그때 어떻게 끝인사를 하시는지. 카톡해. 저희는 카톡이 안 돼. 카톡이 안 되니까. 카톡해요. 카톡해요. 카톡해. 저희도 뭐 플러스 친구 하나 만들죠. 그럼 저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 둘, 셋. 카톡해.